어릴 때 읽었던 헬렌 켈러 위인전 때문인 것 같아요. 청각과 시각을 잃은 헬렌 켈러가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서 정신적으로도 지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하고 세계적인 유명인사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의 앤 설리번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저를 통해 수많은 헬렌 켈러가 탄생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에는 우선적으로 장애아동을 매우 사랑하는 학생들이 입학을 합니다. 임용을 통해서 특수교사가 되기도 하고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복지사들과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치료사 방면으로 진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청각장애인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수화 강사를 초빙해서 수화를 배우고 또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한 수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도 그 프로그램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보치아라는 것은 패럴림픽 종목의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보치아는 컬링과 비슷한 방식이고요. 그리고 내성마비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안된 특수 경기입니다. 네, 저희 학과에서는 보치아 자격을 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는 아직 안 땄지만 꼭 나중에 한번 따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심판으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익산 장애인 영화제를 주최하고 있는데요. 호남 지역의 유일의 장애인 영화제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했고 장애를 주제로 해서 시각 청각 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이고 제도적인 장벽을 무너뜨린 베리어 프리 영화제를 상영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어서 뿌듯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용을 합격한 데 비결이라고 하면 가장 큰 것은 꼭 되고 싶다는 동기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년 동안 교수님들께 배운 내용이 헛되지 않고 또 이를 바탕으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3학년 때, 4학년 때 방학 중에 오시는 선배님들의 강론 특강 덕분에 교수님들한테 배운 내용을 좀 더 심화적으로 배우거나 또는 배우지 않은 내용을 예습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 그게 큰 도움이 되었고 중등특수교육 교사를 꿈꾸고 교수님께 그 길을 하나하나 배워갈 때마다 이 선생님이란 직업이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사랑을 가르치고 그 사랑을 밑거름 삼아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존재구나 하고 조금 이른 사명감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특수교사가 되면은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다른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조금 더 기다려주고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주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장애인들 중에서도 많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일정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학생들까지 다 가르치고 싶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졸업해서 좋은 특수교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받은 교육을 통해서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나 시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인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4년 동안 가르쳐주신 우리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신이 왜 특수교사가 되고 싶은지 아이들을 위해 나는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를 잊지 않고 4년 내내 다양한 경험으로 공부를 하셔서 꼭 특수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소통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특별하다.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에서 함께 꿈꿀 수 있는 누군가의 앤 설리번이 되어주세요.